은지야, 응. 너 언제 제일 기뻐? 은지야, 너도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응. 은지야, 엄마 응. 미워할 때 있어? 없어. 엄마는 한국에 사는 게 좋아? 엄마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엄마 나 미워. 핸드폰 많이 볼 때, 숙제 안 하고. 엄마는 사랑해요. 엄마 목숨보다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아, 엄마도 사랑해. 엄마 하트. 하트. 지야, 이건 뭐야? 질문지야.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가? 많아요? 네, 20개까지. 20개나 들어 있어? 네. 돈 많아. 혼지가 엄마한테 궁금한 거 많구나. 그렇구나. 엄마,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엄마?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한국에 왔지. 왜 아빠랑 결혼했어요? 그거? 아빠랑은 첫 번째 조건은 아빠는 술, 담배 안 해서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아빠는 뭐가 약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지. 엄마 캄보디아에서 뭐 했어요? 엄마 캄보디아에서는 뭐 공장에 일했지. 그때는 엄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지.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이 없어요? 돈? 왜냐면 그때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혼자 이모 엄마 6명이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할머니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직장 들어가는 거야.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엄마한테 엄청 대단한 시분이야. 엄마한테는 뭐 가장 1등의 사람 엄마한테는 엄청 엄청 약간 좋은 신분, 1등 대단한 사람이야. 또 없어? 뭐 있어? 또 있어? 엄마 있잖아요. 엄마는 한국에 올때 안 무서웠어요? 엄마? 당연히 무섭지. 그러면 한국말을 잘했어요? 한국만 못했지. 왜냐면 못하니까 당연히 무서우는 거야. 왜냐면 한국말도 못하고 혼자 왔잖아. 그래서 정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는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무섭고 걱정이 되고 그래. 정 왔을 때는 특히 겨울에 겨울. 너무 추워. 왜냐면 엄마 나라에는 여름밖에 없잖아. 엄마는 뭐 추운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엄마는 캄보디아 가고 싶다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만 몰라서 아빠한테 얘기 못했거든. 그래서 참고 살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좋아. 그러면 왜 엄마 매일 늦게 자요? 엄마
공부해서 그래서 늦게 잘 것 같아. 엄마는 왜 공부를 해요? 엄마? 엄마 왜 공부할까? 엄마는 한국에 살면은 한국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는 한국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헌지나 헌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검정고 씨 공부하고 그 시험 보잖아. 근데 엄마가 너하고 헌우한테 그 많이 못 놀아줬잖아 그때. 그래서 엄마 그때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는 엄마한테 뭐 속상한 것도 없고 있어? 그때? 없어? 왜? 그때 엄마 많이 못 놀아줬잖아. 그냥 현우랑 놀면 되죠. 현우랑? 현지야, 응. 엄마가 한국에 온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엄마 공부 많이 못했잖아. 응.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한국에서 그 교육 같은 거 줬잖아. 한국 자체가 다 좋아. 그래서 엄마는 공부 많이 못하지만 너를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꿈도 많이 펼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오게 되는 거야. 감동했지? 좋아요. 너도 좋아? 엄마는 언제까지 공부해요? 엄마? 엄마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는. 언지도 언제까지 공부하고 싶어? 엄마, 언제 제일 기뻐요? 엄마? 엄마는 기쁠 때도 엄청 많아. 근데 엄마 뭐 제일 기억 남는 거는 너 태어날 때 제일 기쁘고 네가 그 엄마 임신했을 때 아빠가 일하잖아 밤에. 엄마 혼자 있는 거야 집에. 근데 엄마 혼자 있는 거 아니라 너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랑 너랑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 현지 잘 있나 건강하게 빨리 태어나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 엄마가. 무조건 힘들었지만, 엄마가. 근데 언니가 너무 힘세서 그런지, 엄마 배속에 팔로 차는 거야, 방방방. 차는 거야, 방방방. 그때 엄마 깜짝 놀랐어.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엄마가 언니가 너무 힘세서 그런가, 태어날 때. 진짜 네가 지금 엄청 힘셌잖아. 엄마 배속에 있을 때부터. 진짜 근데 그때도 엄마 좋았어. 기대하고 우리 딸 누구 닮았을까. 근데 엄마는 아빠 안 닮았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진짜 엄마가 사실 기도했어. 우리 현지 엄마랑 닮았으면 좋겠다. 참 다행이다 라고 했어. 진짜. 엄마는 나를 엄마는 사랑해요? 우리 현지? 엄마 목숨보다 사랑해 나? 엄청 많이 사랑해. 엄마 목숨보다 사랑해 나? 엄청 많이 사랑해. 우주만큼? 땅만큼? 그럼 현지는 엄마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이야.
하늘만큼? 네. 엄마는 우주만큼도 사랑하고 하늘만큼밖에 안 사랑해? 아니에요. 그럼? 아, 우주랑 하늘 더해서 많이 사랑해요. 그래? 고마워. 은지가 엄마 내 그 질문했잖아. 응. 그러면 은지 이제 엄마 많이 알 것 같아? 응. 진짜? 응. 그럼 은지야, 엄마 또 너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은지가 전에 그 친구한테 캄보디아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너 어떻게 대답했어? 응? 그때? 한국 사람. 그치. 근데 그때는 친구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는 아니래. 너 한국 사람 아니래. 너는 그때 언제 기분 어때? 슬퍼요. 슬펐어? 학교 가면은 또 친구 물어보면은 언제 또 화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친구 안 물어보는 게 좋아? 응. 그래? 말하기가 싫어? 친구한테? 나는 다문화 가족이야. 그렇게. 둘 다. 둘 다? 만약 물어보면은 알려주고, 안 물어보면은 주고? 응. 그래? 그렇구나. 근데 다음에 또 친구도 너한테 물어보잖아. 헌지야, 너 캄보디아 좋아? 한국 좋아? 둘 다. 둘 다? 왜? 우리 땅에는 친구들이 살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무슨 언니 있으니까 언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 응. 그렇구나. 그러면 한지도 나중에 그 학교 가면도 그 만약에 너는 어느 나라야?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답했어? 했을까요? 그때? 한국에서 태어났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응. 너 네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캄보디아 사람이야? 그러면 너 어떻게 대답할 거야? 캄보디아. 당당하게 말할 거야? 진짜? 고마워. 부끄럽지 않을 거야? 진짜? 응. 와, 대단하네. 아, 그리고 엄마가 궁금한 거 더 있는데. 그럼 은지는 가장 속상할 때, 가장 슬플 때. 슬플 때? 응. 뭐 뺏는 거? 뭐를? 그냥 아무거나. 그때 친구가 네가 가지고 놀던 거를 빼앗았잖아. 근데 너는 왜 아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 응? 그냥. 그냥?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근데 친구가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너는 그래, 네가 놀아. 근데 다음에 너는 속상하는 거야. 그럴 때도 엄마는 걱정하는 거야. 너는 씩씩하게 말해도 돼. 네가 놀고 다음에 네가 나 빌려줄게. 그러면 좋을 텐데. 네가 먼저 가지고 놀잖아. 응. 근데 친구 와서 뺐잖아.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응? 친구가 속상할까봐? 응. 너를 미워할까봐?
왜? 너무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네가 엄마 없어서 이렇게 가면은 응.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당할까 봐 엄마도 계속 걱정하는 거야. 너도 상처 받잖아, 그치? 응? 응? 그럴 응. 때는 너도 속상하지? 응? 씩씩하게 응. 친구한테 말했으면 좋겠어, 엄마. 응. 알았지? 응.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말해. 나도 놀고 싶어. 놀고 나서 내가 빌려줄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응. 씩씩하고. 응? 응. 알았지? 응. 근데 나쁜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친구도 속상해. 응. 응? 아, 나쁜 말 안 해. 그치? 엄마도 한지 믿어. 다시 얘기했어? 응. 진짜? 응. 알았어. 고마워. 응. 그럼 더 없어? 응, 더 있어. 더 있어? 응. 엄마는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야? 엄마? 엄마 후회하니? 뭐가? 아, 엄마가 그 응. 외할머니 응. 돌아갔을 때 응. 엄마가 할머니 마지막 얼굴 못 보셨잖아요. 응. 그때는 엄마한테 제일 후회한 일이야. 응. 너무 슬프고. 그때 엄마한테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 그때는 현우가 어려서 엄마도 캄보디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마지막 얼굴은 못 봤어. 그래서 좀 아쉽고 후회했어. 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당연하지 엄마. 왜 할머니 보고 싶지? 많이 많이. 너는? 외할머니 얼굴 기억나? 아니에요. 그래? 사진 있는데. 은지야, 이거 외할머니야. 기억나? 그치? 이거는 너야. 기억났어? 안 왔어? 모르지? 할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한국에 오시는 거야. 언제랑 너는 다음에 자주 보고 할머니는 너만의 예뻐해줘. 너 더 한 거 없어?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슬프겠다. 그치. 엄마 없어서 슬프지만 근데 지금은 너 있었어. 괜찮아. 근데 너는 항상 잠잘 때마다 엄마, 엄마가 죽으면 나는 누구랑 살 거야 슬프고 울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냥? 응.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은지야. 그때는 네가 결혼하고 엄마처럼 가족도 있고 아기도 있을 거야. 응. 알았지? 응.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응. 알았지? 응. 엄마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할머니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사진 보거나 노래를 해. 무슨 노래요? 캄보디아 노래인데 한국 제목은 불쌍한 엄마? 그래야 하나? 그래서 한번 불러줄까? 응. 그럴까? 그래, 알았어. 지란 뿐야이, 지란 가에다이, 말삐임다이, 스러농 그리 틀롬 사바이, 틀롬 민마다이 트낭 트놈 타이, 따에 빼닝, 웨이웨이 그룸 양 플랑 프라이, 곤 요음 은 하이, 루타이 바이삐 마이 하이 스로농 그릿롬 곰 손룸 니 니앙 마이 민다이 룬리
정아이딸꽃반성름롬방그롬장마따인랭똥문정아이꽃까똥정크인따이꽃요냠등내초호프루따이린비임다이그노래는그어렸을때어른이있더라도할머니가우리자녀한테알려주지않은거야알려주지않고할머니모든일어나서맡겨주고우리한테무조건행복만주는거고우리는무조건웃음만주는그런사람이었어근데엄마는그런내용은그아무리지금엄마보고싶어도못보는거야왜냐면할머니지금들어가시는거야그런내용의엄마가엄마보고싶어도보지도못하고엄마안아주고싶어도못안아주는거야그런내용이야그래서엄마가그노래부를때마다마지막에절에엄마눈물이흘려그래서항상뭐부르는거야엄마가왠지알지응엄마할머니너무보고싶어만약엄마할머니보고싶을때어떻게해줄거야어떻게해줄거야그냥안아줄거야그냥안아줄거예요그래약속약속해자도장할까도장할까 고 또안아줄거야알았어고마워 아빠힘내세요있죠 뭐야 그거뭐야그거뭐야어디서났어집에서가져왔는데아니탄거많이먹지말라고했는데진짜 진짜고마워잘먹을게알겠어고마워맛있다너도먹을래배고플까봐배고플까봐 현지야엄마는이거봐봐현지가어린집에서이거그렸던그림있잖아엄마가그때그때너무감동받았던것같아왜냐면계속우리가족만있잖아봐봐아빠근데 아빠는왜머리길지아니이게나고여기현우여긴아빠아우리집안에여자가권력있는집안이구나왜냐면여기다여자큰그림이나와서감동받는다엄마아니감동받는다엄마아니아빠랑현우는 멀리있어서그래요아그렇구나근데너무좋아그림이그렇게잘그렸다근데엄마는제일감동받는게뭔지알아
감동받는 게 뭔지 알아? 번지는 이렇게 있으면 할 때 이거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한 대 편지 써줬잖아. 이거 엄마 너무 좋았어. 그때 읽어줄 수 있겠어?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현재예요. 저 이제 겨울이 돼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2019년 12월 최현지우리. 고마워. 엄마는 왜 이게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글씨도 잘 쓰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표현도 잘하는 거 엄마도 너무 뭐가 감동받았어요. 진짜야. 이 엄마도 어느덧 이렇게 엄마가 되는 기분이야. 지금도 이제 뭐지 학부모야 엄마가. 그래서 너무 좋아 엄마 이제. 엄마가 언지가 어린 나이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한글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왜냐면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이잖아. 근데 엄마는 언지가 한국말 잘못할까 봐 너무 걱정 많았어. 진짜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헌지가 이렇게 한글도 빨리 배우고 한국말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엄마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았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해줬어. 네. 너무 고마워. 네. 사랑해.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줘. 네. 은지야, 응. 캄보디 좋아해? 응. 놀러 가고 싶어? 응. 진짜? 응. 왜? 캄보디아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 과일이 있어. 어, 그래? 응. 어떤 과일? 망고. 망고? 엄마 도리엔인 줄 알았어. 엄마는 도리엔 좋아해. 난 망고. 그렇구나. 망고. 너 캄보 엄마 전에 너 한 달 가르쳤잖아. 캄보디아를.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가 질문하고 너 대답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은지야, 냠바이 하이는 한국어 뭐야? 밥 먹었어? 응. 그러면 냠딱. 물 마셔요. 고. 그러면 안녕하세요는 뭐지? 준비슈. 중립수 하지 어떻게 캄보디아 식으로는? 어떻게 하지? 야, 쑥스럽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 해 좀. 이렇게 해야지. 중립수 이렇게 하지. 어이? 그럼 언니 숫자는 어느 정도 알아? 그 어? 월. 엄마 알려줬잖아. 1월 뭐야? 학교랑. 어, 2월. 공패. 응? 3월? 민유. 4? 4월? 4. 응? 우사피야. 어? 미토나. 어? 아까다. 응? 세하. 응? 깐냐. 어? 또? 돌라. 어? 이체까. 어. 트누. 트누. 잘했어. 오, 네. 기억나네. 은지야, 너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캄보디아를 배우니까 엄마도 참 고맙고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엄마도 열심히 가르쳐 줄게.
너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응. 진짜? 응. 진짜 거지? 응. 아, 그러면 이제부터 엄마가 캄보디아 말로 할 테니까 너는 진짜 따라할 거야. 알겠어.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우리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말로 저기 친구, 캄보디아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놀고 얘기하면 좋겠지 않을까? 뭐하는 거니? 캄보디아 있는 애들 보고 싶지 않나? 응, 보고 싶어요. 그래? 캄보디아 가고 싶지? 엄마도. 응. 이모들도 너 많이 보고 싶어. 근데 이모 너 많이 보고 싶어도 한국 몰라. 근데 네. 우리 캄보디아 가야지. 너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너 만약에 더 캄보디아 문화 그리고 캄보디아 말 잘 배우고 캄보디아 나중에 캄보디아 갈 때 저기 너도 한국 또 알잖아, 그치? 한국 문화.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좋아. 그치? 응. 그리고 너도 크면은 엄마 없어도 너도 혼자 가서 캄보디아 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가서도 되잖아. 엄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캄보디아 말도 배우면은 너도 좋잖아. 그치? 응. 너 앙그로와 알아? 앙그로와 사원. 앙그로와는 세계 7대 불가사야. 7개? 아, 7개 아니야. 7대. 7대 중 하나야. 오. 엄청 어마어마야. 너 완전히 놀라운 표정하네. 옛날 왕, 왕들 엄청 대단한 분인데 엄청 잘 만들었어. 진짜야. 돌멩이 엄청 얼마 가지고 와서. 너 가보고 싶지 않니? 진짜 얼만큼? 이왕. 근데 좀 그. 덥긴 한데 한번 가보자 우리. 엄마도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야. 가면은 캄보디아 가면 꼭 한번 가보자. 좋아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자. 알았지? 아빠도 같이 가면 좋겠지. 응. 오랫동안 가서 놀자. 네, 안녕하세요. 현지 아빠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녹화 중이에요. 예. 뒤쪽 가보세요. 예. 현지 아빠. 좋네. 집에서는 저렇게 뭐 자유롭게 얘기할 환경도 안 되고 집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좀 그래요. 걱정은 많은데 생각보다는 대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끔이라도 가지면은 소통도 되고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지야, 엄마 자랑스러울 때 있어? 자랑스러워. 그건 있어? 있어. 언제? 맨날. 맨날? 응. 그거 안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오늘? 왜? 오늘 촬영했어. 엄마 자랑했어. 자랑해? 엄마가 그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 할 때 자랑스러워. 엄마 예뻐 보일 때도 있어? 응. 언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응. 왜? 교회 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좋아하세요? 네. 별로도 화장을 하셔야 되는 게 있네. 은지야, 왜 엄마 화장을 잘 안 하냐면 엄마 돈 아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아빠도 돈 열심히 벌고 아빠 혼자 돈 벌잖아. 그래서 그것더라도 아껴주려고 해. 그치?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뭐 어때 엄마? 늙어 보여? 아니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거 무슨 뜻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맨날 맨날 똑같이 예뻐 보여. 아 진짜? 고마워. 너? 엄마 미워할 때 있어? 없어. 말해도 돼. 괜찮아. 엄마는 화 안 해. 또 엄마도 서운하지 않나? 없어, 없어. 왜냐면 네가 말해야 엄마도 고칠 수 있어. 없어. 네가 말하면은 엄마 계속 그거 반복해. 반복. 그렇지. 그 행동은 계속 반복하거든.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말해줬던 해. 없어. 진짜? 응. 알겠어. 현지야, 엄마는 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잘 살고 그리고 눈치만이 안 봐도 되고 무슨 일 있든지 엄마한테 꼭 얘기하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는 울지 말고 알았지? 울면은 엄마 도와줄 수 없어. 응? 알았지?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좋고 너무 충분해. 너도 네 자신 사랑하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알았지? 너무 네 자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누가 뭐래도 너는 엄마한테는 자랑스럽고 이쁜 딸이야. 응. 알았지? 응. 엄마 항상 예쁘고 사랑해. 울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고마워. 기억, 기억. 엄마 나 많이 놀아줘. 네, 엄마. 노력할게. 최고. 기억 안 나? 기억. 엄청 많은 호수. 그래? 그거보다 땅에서 우주까지. 엄마랑 딸이 저렇게 여기 와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네요.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제 딸을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저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엄마랑 캄보디아. 앙코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앙코르요? 앙그로왓. 앙그로왓. 응, 앙그로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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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캥 이렇게 잘라야 돼. 맛있겠다. 딸도 엄마.
야.